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아홉 번째, 열 번째 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 세상을 창조하신 문답 아홉 번째, 열 번째.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답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밑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그 모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존재 이며 또한 존재 목적, 우리가 제1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고 영광을 올려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볼때 가라사대, 이것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수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인간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속에는 우리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 가운데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또 인간이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양을 볼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인간이, 인류가 감당해야 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그리고 여러 넓은 땅에 정복하고 흩어지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속에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성령도 같이 역시 동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여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아무도 인간은 본 적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 사랑이며 가장 선한 그분의 영광입니다. 디모데전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 하루하루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고 또 그분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이 세상의 창조물,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뭐 눈, 코, 입, 뭐 손과 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닮아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그 인간의 내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속성, 의로운 속성, 진리의 속성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모습은 있죠.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시고 뭐 천사의 형상으로 현현하시지만 원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 보여지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육신이 없으신 영적인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아홉 번째, 열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질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뒷면에 제가 내용을 준비한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 했을 때 오늘날에 가장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창조론을 믿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신봉하죠. 믿음이에요. 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처음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생명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생물로부터 우연히 발생했으며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 종들이 분화되고 진화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사실 불과 19세기 이전, 다윈 이전 시대만 해도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창조론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이나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당연히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고부터 이 진화론이 엄청난 파급, 온 세상을 뒤덮여 버렸죠. 그 이후 1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쓰는 진화론이나 사상이 물꼬를 트게 된 거예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화론은 그 시대의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그런 물결을 타고서는 유럽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진화론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별히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 이론. 그러니까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사라지며 어떤 자연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무엇인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유일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진화된다라는 이런 영향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바로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다윈의 생존 경쟁 개념을 계급 투쟁 개념으로 바꾸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확립하고 드디어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무력으로 부자들을 계급 그런 전쟁,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권력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의 그런 정신적인 이념이라든가 특별히 히틀러에게도
민족 우월 사상.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우생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생학.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정신적인 그 이념의 기초에는 이 진화론에 나와 있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우열한 인성, 인간도 우열한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생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열한 그런 종족이 많이 번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종족은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 그런 그 히틀러의 그런 민족 우월 사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 우리 독일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거는 죽여야 될 열등한 종족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죠. 그런 영향력이 결국은 유대인의 대량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나 지질학자들, 그 다음에 우주 지구의 진화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하면서 물리학자, 화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신봉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과 타격을 받은 것이 당연히 기독교죠.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의 근본을 위협하는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처음엔 굉장히 대단히 반발했지만 결국에는 그 진화론의 과학적인 어떤 논리에 밀리면서 수많은 성경학자,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우주 창조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학교에서도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어떤 이제 타협점이 생기게 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화론을 통해서 뭐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화론을 짬뽕시킨 거죠. 유신론적 창조 진화론이라는 거는 그런 사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점진적 창조론.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는 뭐 지구의 탄생이라든가 우주의 탄생이 뭐 성경적으로는 6천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몇만 년의 개념이니까 이 과학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 점진적인 창조론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진짜 6일이 아니라 하루가 뭐 몇만 년 동안의 긴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뭐 몇천 년 몇만 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과 타협점을 막 찾으려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기독교 내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변질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과학을,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 신학적인 태도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 을 진리의 척도로 여기면서 성경에 기록한 창조나 노예 홍수, 초자연적인 사건, 신화, 전설 이런 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그런 이게 다 이 진화론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에 생기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부활, 성경의 절대 무오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결국 그런 걸 부정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대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템플런이라는 목사님 같은 사람도
한때 젊은 시절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진화론에 타협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뒤부터는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작별을 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 진화론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인,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탄이 강력한 도구로 사탄이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들에게 무신론적인 사상을 주입해 왔어요. 결국 진화론을 따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 바탕에 무신론적인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진화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진화론의 미혹이 됐어요. 특별히 무신론적인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결국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들에게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출발이 바로 이 창조론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가 특별히 저희들이야 당연히 믿음의 생활 오랜 동안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론을 믿지만은 그러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국민학교부터 이거 가르치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 초등학교부터 이 과학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그나마 이제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소수지만 어떤 주는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된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진화론의 문제도 같이 공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통과된 그런 학교나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런 많은 운동들이 기독교 내에서 그런 특별히 과학자들, 기독교 크리스천 과학자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박하면서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같이 최소한 그래도 진화론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한 이후에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뒤덮어버렸어요. 이 진화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무오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그런 과학의 잣대로
그것을 신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인 진보주의적인 신학적인 운동들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기초가 된 이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면서 무신론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기초가 바로 이 창조론이 창조와 또 구속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점이 되는 게 이 창조론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구속하시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상에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절대적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초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곳에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